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모바일로 먼저 출시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PC로도 나올 예정인데 제가 다 연동이 되니까 제가 모바일로 먼저 시도를 해봤어요. 제 폰에서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제 폰에서 하니까 화면이 다 깨져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폰으로 접속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화면이 이런 뭐 메인 화면 같은 건 나오는데 게임할 때 화면은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폰은 갤럭시 S10 5G거든요. 그 제 폰 사용에서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블루스택 같은 거 있잖아요. 블루스택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기도 힘들고 싫고 그래서 PC 게임 PC로 나오면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남들도 다 하는데 안 하고 있을 순 없어서 일단 좀 그래픽이 안 좋더라도 그냥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당히 힘겹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막상 게임을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타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폰 게임에 좀 흥미를 좀 못 붙이는 편인데 이 게임은 재밌었습니다. 제가 폰 게임도 재밌게 할 수 있을지는 처음 알았네요. 양산형 RPG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좀 무빙하면서 컨도 해줘야 되고 물론 아직 초반이라서 어려운 컨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날라오는 것도 투사치도 상당히 쉬워서 느리게 날라와서 피하면서 사냥하기 쉬웠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자꾸 내가 컨트롤을 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PC게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던전에서도 팀플로 같이 사냥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 사냥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직접 이래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동 사냥 또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게임을 제대로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동 사냥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사냥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또 컨을 해줘야 되는 점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과금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뭐 초보자 팩 뭐 이런 것들 1200원 정도 하는 거 이런 거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은총이라는 게 있었는데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로그인 보상이라든지 월간 보상 같은 게 나오는 이런 거 있는데 12,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월계정 느낌 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새벽에 PC판으로 나오고 좀 재밌으면 요거를 결제해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뭐 결제하게 되면 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으로 하는 배틀패스가 있고 이제 본을 추가하면 이제 강화 배틀패스로 되는데 거의 꾸미기 아이템 위주가 좀 많아가지고 물론 과금을 하면 좀 더 유리하거나 그런 건 좀 있긴 있겠는데 대부분 꾸미기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격차가 시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더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근데 요 전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금을 통해서만 좀 더 보너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대부분 꾸미기 아이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과금이 그렇게 막 엄청 심하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스스톤보다는 조금 더 과금을 하게끔 시스템 되어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런 점은 제가 좀 더 플레이를 해보면서 알게 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새벽에 PC버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제대로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